기자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댓글 수사팀이 있었고 그 수사를 지휘하고 관할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기자들에게는 되게 항상 뭔가 정보나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이진환 검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지휘라인에 있던 그는 기자들 사이 숱한 구설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당선되면 나는 옷을 벗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기자들 주변에서는 이 사건이 무죄이기 때문에 나는 기소 자체가 탐탁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지휘검사이면서도 이진환 검사가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이진환 검사는 댓글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진환 검사가 중요 역할을 수행할 때 윤석열 검사는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쓴 이진환 검사와 출입기자들의 송년 모임. 술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면서 우리 친하잖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좀 많이 한 어필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랬었죠. 뭐 이렇게 막 손을 잡고 어깨 네. 동무를 하고 네. 그리고 막 등을 쓰다듬고 이런. 기자는 즉시 회사에 보고 다음날 검찰에 공식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 검찰 내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기를 생각을 했던 거죠. 사과를 하는데 본인이 한 행동, 제가 입은 피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술 취했다면 술 취해서 그랬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리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뭐 미안하다 사과하겠다 그런 건데 정작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피해나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 번도.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찰본부장 경고.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대검 예규에도 어긋나는 결과. 더구나 유사한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